농촌 마을의 한 농가. 장독대 유리덮개마다 송진가루가 희뿌옇게 내려앉았습니다. 닭가도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오는 송진가루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푸는 과정에서 조금씩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돼가지고, 근데 워낙 많이 나들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신경 쓰이고 그래요. 차량도 꽃가루가 뽀얗게 뒤덮었습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꽃가루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차량에도 꽃가루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봄철 꽃가루가 기승을 부리면서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한 비염 등의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도 부쩍 늘었습니다. 요즘 이 병원을 찾는 호흡기 질환 환자는 하루 2,3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요새 꽃가루가 많이 날라가지고 이게 목이 따갑고 아파요. 기침도 나고. 실제로 꽃가루 알레르기성 비염과 결막염 환자는 참나무와 소나무에서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4월부터 늘기 시작해 6월까지 집중됩니다. 집안에 창문을 닫아본다든가 아니면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달 들어 강원 전역에는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 높음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호흡기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